안녕, 마린TV의 에딘이에요. 오늘은 키리아 장난감 친구들의 키리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네, 안녕하세요, 키리님. 안녕하세요. 올한해 키리님이 네. 인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네. 보다 어린 친구들 완전 네, 네, 좋아하죠.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요즘 알아봐주시고 보면은 인사도 해주셔서 네. 캐리가 엄청 기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던 네. 네, 점들을 하나 질문해보도록 네, 할게요. 캐리님은 네. 어른인데 왜 장난감을 좋아하시나요? 또 캐리님 얼굴 예쁘신데 왜 뷰티 채널은 안 하시나요? 뷰티 채널이요? 네. 우선 장난감을 너무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영상을 찍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뷰티 채널은 화장을 캐리가 잘 못해요. 네. 근데 잘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예쁘신 분들도 네. 너무 많고 저는 장난감을 좋아하다 보니까 장난감 좋아하는 거를 네. 가지고 아무래도 영상을 찍는 게 더 네. 재밌지 않을까 해서 네. 장난감으로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뷰티 채널 하실 생각 없나요? 네, 없어요. 캐리님은 장난감을 주로 어디서 사시는지요? 또 그 많은 네. 장난감을 어디에 네. 보관하세요? 장난감은 동대문에서도 사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마트에서도 주로 사는 것 같아요. 동대문 네. 그리고 마트 두 군데서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장난감은 보관은 박스를 캐리가 뜯어서 갖고 놀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시 다 가지고 놀은 장난감은 박스 안에다가 다시 넣어두고 네. 그리고 다 차곡차곡 보관해놔요. 그러면 엄청 많이 쌓였겠네요. 그쵸. 지금 캐리가 했던 장난감들이 종류가 엄청 많으니까 박스들이 이렇게 막 쌓여있어요. 와, 진짜 많이 쌓여있겠네요. 네, 엄청 많아요. 그동안 소개해 주셨던 장난감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장난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이요? 캐리는 뭔가 하나를 이렇게 딱 좋아하기보다는 그 캐릭터별로 나오는 장난감들 중에 재밌는 장난감들이 있어요. 그게 꼭 그 캐릭터라서 좋아하다기보다는 재밌는 장난감을 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딱 이렇게 좋은 것보다는 그냥 재미있는 장난감들은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응,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마이리는 장난감 좋아하는 거 뭐 있어요? 저는 최근에 좋아하는 장난감이 이제 사촌 동생이 최근에 주차 타워 샀는데 주차 타워 자동차 주차 타워? 네. 네. 그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거 최근에 재밌었어요? 사촌 동생 집 가서 자주 들고 그래요. 집이 가까운데. 캐릭터가 없어요 그럼? 네, 없고. 아, 정말? 네, 거기에 그냥 자동차 두 대 들어있고 네, 그럼 집에 있는 자동차를 거기에 넣으면 돼요? 보관할 수 있어요? 우와, 신기하다. 그리고 막 예, 출발 시키면은 네. 내려가가지고 맨 밑에 뭔지 알겠다. 위에서 이렇게 출발하면 삥 내려와서 네. 하고 네. 거기에다가 보관할 수도 있고 네. 아, 맞아요. 다른 장난감들도 그렇게 나온 거 있었어요. 옛날에 뽀로로도 있었고 타요도 그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신기하다. 그렇구만. 또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가 뭐지? 터닝메카드랑 요새 헬로카봇이랑 또봇이랑 그건 제 사촌 동생이 엄청 좋아해요. 진짜요? 우리 린이는 아직 그 나이가 지났구나. 알겠습니다. 친오빠 케빈님과는 정말 네. 친하신가요? 네. 현재는 같이 사시나요? 케빈이랑은 지금 같이 살고 있진 않아요. 대학교 가기 전까지만 케빈이랑 같이 부모님과 살았고 그 다음에 케빈님과는 정말 친한가요? 어때 보여요? 친해 보여요. 친해 보이죠? 맞아요. 저희는 남매 치고서는 엄청 친한 편인 것 같아요.
장난 둘 다 장난이 많아서 맨날 오빠가 장난 치거나 아니면 내가 장난 치거나 캐리가 그래서 맨날 그렇게 싸우고 놀았어요. 그래서 친해요. 싸웠지만 친하답니다,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이나 할로윈 등 영상에서는 네. 이제 특별한 분장하고 나오시는데 네. 평소에는 분장을 어떻게 하시나요? 또 어떤 분이 분장을 해주시나요? 캐리가 네. 캐리 기억으로는 분장을 두 번 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터닝맥카드 이소벨을 했었고 한 번은 인사이드 아웃 까치리 까치리 알죠? 초록 색깔 영화 네. 봤어요. 봤어요? 네. 오, 누가 제일 좋았어요 거기서? 그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소벨이랑 까치를 했었는데 이소벨은 캐리가 갑자기 문득 터닝맥카드 할 때 이소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냥 무작정 사가지고 막 초록색? 파랑색으로 막 여기 막 아이라인이랑 눈썹 막 그렇게 그리고 여기 아이라인 그리고 렌즈도 그렇게 끼고 우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까치리 할 때도 캐리가 잘할 줄 알고 그 분장용 화장품이 있어요. 그걸 사가지고 막 이렇게 해봤어요, 혼자. 그랬는데 초록색 괴물이 된 거예요. 정말 이건 캐리가 아닌 까치리도 아닌 그냥 괴물이 됐어요. 초록 괴물.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이렇게는 못 찍겠는데 해가지고 전문가분을 섭외했어요. 그래서 캐리가 직접 거기 선생님 계신 데로 가가지고 분장을 받고 그리고 여기로 이제 촬영하는 곳으로 넘어와서 그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혼자 하지 않을 거예요. 괴물이 돼요.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보면서 10대들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유명해질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키리님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었고 그리고 잘하고 싶었고 나도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뭐 이래 처음에 시작할 단계였을 때는 좀 마음이 더 앞섰는데 장난감을 찍으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다가 저 막 혼자 웃어요. 봤어요? 하다가 너무 재밌으니까 재밌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좋아해 주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재밌는 거, 잘할 수 있는 일을 즐겁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좋아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키리와 장난감 친구들과 마이린TV를 시청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장난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찍을까, 재밌게 놀까 항상 고민하고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린TV도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즐기면서 하고 있죠? 네! 그렇대요! 마이린TV와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의 캐리, 린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I love you! 마이린TV에서는 10대 어린이와 청소년분들에게 인기가 있는 크리에이터 분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이린TV에서 만나고 싶은 크리에이터 분이 있다면 댓글로 닉네임을 써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